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문화학과 이낙염입니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딸 유민서입니다. 네. 아, 네. 사실 이렇게 제우수상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받게 되니 정말 기쁩니다. 아, 네. 만감이 교차하네요. 이렇게 4년 동안 공부해서 학사 학위를 따게 되었다는 것을 정말 생각만 하면 네, 꿈만 같습니다. 4년의 과정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16년 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인 남편을 만나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외국에서 온 친구들에게 그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싶다는 꿈이 있어서 네, 그래서 한국어 문화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저는 그 남편이랑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네, 행복하게 그런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 생활을 하면서도 늘 배움에 대한 뭐가시 아쉬움은 네, 쉽사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알고 네, 남편이 아무리 바빠도 네, 옆에서 도와주고 배려해준 덕분에 네, 저는 그 순천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 전 예라 한국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네, 우리 선생님께서 자신감 없는 내 마음에 용기를 주셨고 네, 그것보다 꿈을 심어주신 것이 그 기계가 되어 2016년 그때 한국 원광지졸대학교 한국어 문화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려웠습니다. 네, 막상 입학하고 나니 걱정보다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와, 책을 받아놓고 모르는 어휘들이 너무 많아서 네, 과연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가지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1학년 기말고사 그때 무렵에는 피로감이 쌓여서 입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남편이 정말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 덕분에 제가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꿈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때도 제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 네. 사회복지학과를 복수 전공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돕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어 문화학과를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단 정말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고요. 네, 그것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게 생기니까 이제 꿈도 생기고 네, 많은 것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져요. 네, 기회가 생긴다면 러시아에 가서 그 한국어 가르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네, 우선 전이라 한국어 선생님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국어 문화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함께 공부했던 학우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를 내 물심 양면으로 도와준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네,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순천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센터장님, 네,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으로 고마운 우리 남편, 네, 정말로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꿈을 위해서 우리 미래 위해서 원광지졸대학교 화이팅! 화이팅!